자, 탁월한 입지에 드디어 분양 스타트를 한 남대구 RC 월성 74호센터입니다. 자, 남대구 RC에서 1분, 성서산업단지에서 10분, 월성주거단지에서 3분. 자, 법정 주차 대수 300%, 100% 자수식 주차입니다. 선호도 높은 소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소액 투자 가능합니다. 다양한 세제 혜택, 최대 9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평생 월세 낼래, 월세로 사옥 살래. 자, 월성 74호센터 언제든지 자산에 분양 문의 주시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정성으로 임하겠습니다. 자, 귀한 깨끗한 집 오피스텔 월세입니다. 중국 대봉동의 센트럴 팰리스 최저가 오피스텔 전세입니다. 예전에는 2억 7천 정도 나갔죠. 했던 금액이 지금 현재 금액 1억 9천에 올 수 있습니다. 그냥 소형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용 면적 26평 정도 이상입니다. 그냥 아파트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대구 자산부동산 중개경매 소주장입니다. 대봉동의 달구보대로 바로 인근에 위치한 어디든 쉽게 갈 수 있고 편리한 교통망 2호선이 바로 앞에 위치합니다. 경대병원역이죠. 동성로 시내 인근에 문화 생활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위치. 월세 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는 대봉동입니다. 하지만 지금 최저가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더욱 깨끗한 오피스텔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센트럴 팰리스 아파트가 예전에는 대장이었죠. 근데 아직까지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세대수가 어마어마하죠. 843세대 총 7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피스텔은 세대수는 144세대 총 1개동으로 되어 있고 최고층은 20층입니다. 자, 사용 승인이 7년 3월 23일 총 주다 대수는 183대 세대당 1.27대입니다. 자, 개변나무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물권 정보는 12월 중순에 입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세입자가 있습니다. 남양 조망이고 최고 아파트 단지의 OP 초역세권 편리한 생활권을 가지고 있죠. 계약면적은 54.4평이고 전용은 26.12평입니다. 방수 3개, 욕실수 2개로 되어 있죠. 해당 입주 세대수 32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그냥 소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방이 기역자로 길게 잘 빠진 것 같네요. 전혀 답답함이 없어 보입니다. 자, 방 3개, 욕실수 2개로 되어 있죠. 잘 가꾸진 집인 것 같습니다. 현재 안방으로 쓰고 있고 이렇게 깨끗한 집 많이 없습니다. 워낙 입지가 최고 입지에 있어서 2호선 라인 바로 앞에 있는 센트럴 팰리스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찾거나 뭐 소형 아파트 찾는 분이 많이 들어오시죠.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구보대로 인접되어 있어서 어디든 쉽게 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기각석 거리도 바로 건너면 있기 때문에 핫플레이스를 즐기기에 좋은 위치죠. 그리고 대봉 서안 포레스트가 들어오면서 봉리단길이 살아났습니다. 현재 봉리단길 굉장히 유형 문화거리로 바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자, 오피스텔. 자, 어르신들이 정말 잘 관리를 잘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자,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가로 언제든지 정성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자, 센트럴 팰리스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오피스텔 매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해 최저가로 구해드리겠습니다. 자, 단지 영상도 한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좋은 월요일 시작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now what's left is right. Chasing stars and holding view. I can't see the end, but we'll see it through. Sky on your mind.